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최보윤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 인에서는 금융 교육과 진로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립 준비 청년들의 독립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위코노미의 이영웅 수석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올여름 극장가를 더욱 뜨겁게 달굴 신작 영화들을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동안 배달로 버텼던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소비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까 가격 인상을 미뤄왔지만 계속되는 비용 상승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프랜차이즈 규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 프랜차이즈 직영점 입점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고 지난 5일부터는 광고,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맹점법도 시행됐습니다. 물가 압박의 규제까지 악재가 줄줄이 이어지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격 인상 등의 제약이 있는 중소형 브랜드는 가맹점 확대가 유일한 활로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경기 불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몇 년 전만 해도 캠페인에 그쳤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국내 한 기업은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섬유 원단을 직접 의류업체에 납품한 데 이어 기업 유니폼으로 제작하고 나섰는데요. 이 기업은 오는 11월부터 바닷속 폐어망을 재활용한 나일론 섬유도 본격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석유화학업계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고온으로 녹여 만든 재활용 원유, 즉 열분해유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환경 스타트업체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열분해 유화장치를 개발하는 등 각계에서 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재활용 자체가 새로운 유망 시장으로 열리면서 기업들의 순환 경제 구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I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에 익숙한 간식시장 절대 강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통계 정보를 보면 상반기 기준 소매점에서 초코케이크류의 매출은 11.45% 줄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장수 스낵들의 판매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못 미치고 있고 빈가류의 매출 역시 전반적으로 14.7%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와 맞물려 간식은 건강하지 않다는 시각을 가진 일부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여나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 조사를 보면 소비자들은 초콜릿 제품과 과자 제품이 건강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디저트가 아닌 트렌드를 살려낸 개인 디저트 전문점이 인기를 얻고 있는 점도 스낵류 판매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익숙한 상품을 구매하던 간식 시장의 소비 형태가 이제는 개인의 건강과 취향까지 고려한 트렌드에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위코노미의 이영웅 수석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상에 홀로 자립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경제 금융 교육을 지원하며 자립을 돕고 있는 기업이 등장했다. 청소년,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진로와 취업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위코노미. 이들은 자립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돈과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자립 청년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 위코노미의 이영웅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는 인증사회적 기업이고 또 주 사업은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컨설팅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년이라든가 특히 취약계층 중에서는 이제 자립준비 청년, 옛날에는 이제 시설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이렇게 불렀는데 자립준비 청년으로 좀 통일이 됐습니다. 위코노미가 저희가 2020년에 사명을 바꿨는데요. 저희가 만든 말은 아니고 원래 해외에서는 좀 널리 쓰이던 말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코노미가 경제란 뜻이고, 경제에서 첫 번째로 갖는 가정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 이거를 기본으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 말고 우리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자, 그런 세상을 추구하자라는 말로 위코노미가 쓰이게 되었고, 저희도 저희 사업 명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성숙해지고 사회가 성숙해질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서 위코노미라고 회사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엔 생활금융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연체가 된다, 연체가 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걸 부모님이 내놓으시는 걸 보거나 부모님이 말해주는 걸 알면서 친구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금융정보를 취득하는 경로 1위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2위가 유튜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이 좀 문제고, 지금 서울시 영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이제 금융문해력이라고 해요.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우리가 한글은 읽을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우리 은행 가보시면 문서 이렇게 많이 주는데 분명히 한글이랑 숫자인데 나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금융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금융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식만 알아도 이거를 제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문해력은 크게 금융 태도, 나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금융 행동,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마지막이 금융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형성이 됐을 때 금융 문해력을 갖게 되고 돈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돼요. 근데 이런 교육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죠. 그냥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너도 나도 부자고, 뭐 아침 9시가 되면 무슨 경마가 시작하고 뭐가 오를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 그냥.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작살나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상승장을 경험해 봤으면 반드시 하락장도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떠나든가 아니면 마치 그냥 도박처럼 남은 걸 가지고 뭐 10배, 20배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이득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교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저희가 진로나 취업 교육도 하고 있고요. 관련 전문가 분이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해요. 보통 뭐 취약계층에게 하게 되면 인원수가 중요하게 되죠. 정부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숫자로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재단에서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좀 격차가 뒤쳐져 있으니까 더 좋은 컨설팅을 통해서, 고급 컨설팅을 통해서 이들을 진로 취업 교육을 하고 일자리 연계까지 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업을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네, 50명에게 네, 그쪽 관련된 박사 분이 만든 이제 그 코스를 거치고, 이 친구 중에서 15명을 또 뽑아서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임팩트 얼라이언스라는 소셜벤처 연합이 있어요. 여기는 이미 상장된 회사들도 있고 이쪽 회사에 이 친구들이 원하는 직군으로 보내서 멘토를 하면서 이제 직업을 일자리를 일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경쟁력은 잘 버틴 거. 이거는 그냥 항상 똑같 뭐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나라장터에서 사업 수주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올랐고 좋은 인재들이 와서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뭐 관계 영업을 잘해서 계속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201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 회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적자였거든요. 매출은 계속 100%씩 2018년부터 늘었는데도 올해 처음으로 흑자 나길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워낙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이 안에서 돈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도 하면서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좀 버텼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금융 관련 자문을 하는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컨설팅이 제 분야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금융 교육 사업에 참여하면서 교육 부분도 추가가 되게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부분은 교육으로 그리고 개인에게 맞춤형 대안을 주는 건 컨설팅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뭐 인사나 HRD 관련된 전문가가 회사에 합류하면서 진로 취업 분야로 넓혀지고 그리고 뭐 영상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가가 오면서 특히 코로나 때 이분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 교육 그리고 영상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진화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쪽 그리고 관련된 부서들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변 분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주변 분들이 지지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제 성격이기도 한데 다 꼭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희 지금 주 30시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30시간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4시에 퇴근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주 30시간을 2020년부터 시행했으니까 그러면서 적자 계속 메꿔 오면서 매출은 계속 100% 이상씩 느니까 좋아 그럼 10억 달성하면 1억 정도는 수익이 나겠다 이거 보고 지금까지 온 건데 그냥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걸 한번 사회에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뭔가를 버티는 데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육의 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코노미에서 지향하는 교육은 첫 번째는 실용적인 교육입니다. 좋은 얘기 들었다라고 하는 교육은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듣고 나면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 컨설팅을 하고 나면 저희는 액션 플랜을 만들어줘요. 1번 뭐 언제까지, 2번 뭐 언제까지, 3번 뭐 언제까지 합의해서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삶이 각도가 1, 2도라도 바뀌어야 이게 청년일 때 1도, 2도 바뀌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청년들이랑 하다 보니까 저는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또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1시간 강의 가면은 30분 정도 강의하고 20분은 이제 자유 질의 끌어내면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은 활동하는 교육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 교육이든 뭐 PBL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든 이런 형태로 해서 게임하는 그런 활동형 교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가 지금까지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용을 쓰던 중이었어요. 2020 1년까지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용을 썼는데
2022년에 어느 정도 길을 찾고 그리고 핵심 인력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앞으로 3년 동안, 2025년 동안 3.0 기간에는 매출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기반, 금융, 진로 취업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좀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이후에는 그 벤처 인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멀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회적 기업들과 소셜 벤처들이 이익과 그리고 사회적 가치, 소셜 임팩트를 동시에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보시면 마음속으로라도 응원해 주시면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